정부에서는 명절이 다가오면 상거래용 저울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저울 눈속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자는 건데요. 그동안 다양한 개선 활동을 해서인지 대부분의 업체들이 정확한 저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가락동에 위치한 농수산물 시장.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 정확한 무게는 필수. 점검반이 상점마다 한두 개씩 놓인 저울을 꼼꼼히 살핍니다. 저울의 최초 눈금이 0점에 잘 있는지, 수평으로 잘 놓였는지부터 확인한 후 오차 범위를 측정합니다. 사용 검차 이내에 오차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기 검사를 잘 받았는지, 그리고 이제 검정 공차 이내에 들어가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날 저울 점검은 특히 무게에 민감한 수산물 위주로 이뤄졌습니다. 작은 무게 차이에도 가격의 폭이 커지는 젓갈류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이 시행됐습니다. 결과는 대부분의 업체가 정확한 저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오차가 나기 쉬운 기계식보다는 전자식 저울이 많이 보급된 것이 정확성이 커진 이유입니다. 소비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계량을 하기 전에 저울의 눈금이 0점에 잘 맞춰져 있는지, 저울이 평면에 잘 맞춰져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기술 표준어는 지난 3년 동안 7만여 대가 넘는 저울을 점검해 655대의 불량 저울을 적발했습니다.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고의성이 없는 단순 위반에 대해서는 주로 개선 명령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저울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내려집니다.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